안녕하십니까. GTU 사업단 연구원 김관태입니다. 우선 이번 GTU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 교육자료 제작을 통해 참가자 여러분이 학생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의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교육 가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부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소속 미취학 아동 및 외국인이 멘티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GTU 사업이 국책 사업이고 상호 교육의 효과를 고려해 개발된 교육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 여러분은 교육 자료를 제작합니다. 교육 자료는 영상 자료와 교재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제작해야 될 자료는 영상 자료입니다. 교재 제작은 이번 멘토링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 목표를 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수집합니다. 학습 자료가 수집됐다면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수업 촬영을 진행합니다. 촬영된 수업 영상은 나오미 센터로 보급됩니다. 이후 수업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참가 학생은 수업 결과물인 영상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GTU 사업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원활한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료 구입비를 팀별로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서적 구매를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료비를 팀별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장소 및 카메라, 마이크를 지원해 드립니다. 촬영 장소는 GTU 사업단 스터디룸으로 필요한 팀이나 학생은 사전에 요청해 주십시오. 팀별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개인당 4회 이상 교사로 참여해야 합니다. 즉 3명이 한 팀인 경우 총 12회차 영상이 필요합니다. 영상은 제주대학교 e-learning센터 권고에 따라 회차당 25분 내외를 1차 실화합니다. 영상물 규격은 Full HD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해도 좋고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촬영시 중요한 것은 음성입니다. 음성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촬영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결과물은 5월 18일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GTU 사업단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영상 한 개당 8 GTU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감사합니다.